성군과 폭군의 차이는 무엇일까? 시작은 성군이었지만 그 끝은 폭군이었던 광해군. 무능한 공포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했다. 몰빵으로 권력을 한 곳에 몰아준다. 누구에게? 북인에게. 또 북인들은 대화 서로 나눠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. 광해군은 영모에 대한 불안으로 영모라는 말만 나오면 즉각 처벌부터 했다. 법적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가두고 그의 아들을 죽이는 등 당시 유교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다.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에 불타버린 궁궐 사업과 명나라의 조선 백성을 무리하게 파견했고 그 결과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민심은 광해군을 떠난다. 그의 마지막은 인조 반정으로 폐위당한다.